생활 코딩과 비영리 단체 오픈 튜토리얼스가 전기약을 개강합니다. 전기약은 저작권이 없는 전기 입문 전자책인 전기원을 5일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전기라는 세계를 탐험해 볼 것입니다. 전기약에서는 단 하나의 혁명적인 법칙을 공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은 전기의 힘인 전류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전류를 키우고 싶다면 전압을 높이거나 저항을 낮추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이해하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분야가 시작된 혁명적인 법칙입니다. 이 작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중력을 중심으로 수많은 혁신들이 겹겹이 모여서 웅장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옴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전기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옴의 법칙과 충분히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옴의 법칙을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전차 단기, 멀티탭, 전원 아답터를 옴의 법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해석해 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크기의 전기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가, 어떤 크기의 전기가 요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오는가, 어떤 크기의 전기가 있어야 이 전자제품이 동작하는가와 같은 전기에 대한 수적인 감각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옴의 법칙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시야가 폭발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전기약과 함께해 주세요.